과거 행정과 교육 중심지였던 공주는 교육 도시로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동네 인구 중 절반은 학생일 거라는 말이 있던 시절에 또 하나의 진풍경이 있었으니 바로 이곳 재민천변 집집마다 타지에서 공주로 유학을 온 하숙생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까까머리 학생들이 골목을 누볐던 그 시절 공주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어? 저 위에 건물 위에 웬 학생이 빵빵머리 학생이 기타 치고 있어. 아 여기가 이렇게 하숙마을까지 있어요. 아 그래서 학생이 저 올라가서 빡빡머리가 까까머리가 기타 치고 있구나. 아, 이 하숙마을 얘기 나오니까 저도 옛날 하숙생활 하면서 그 모습이 기억나네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자주 불렀던 노래 최희준의 하숙생이란 노래 아시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이게 하숙생이란 노래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신들은. 아, 옛날 학창시절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이 공주에 오니까. 어, 저것도 뭐야? 어, 그 시절 학생 교복, 여학생 나무, 세라복에다가 와! 와! 자, 이 교복 생각나시죠? 와! 야, 옛날에 그 사진관에 가야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포토존을 만들어 놨네요. 남학생들은 이렇게 또 찍고.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TV에서 본 분이시네. 네네. TV에서 보았지만은 저는 한 번도 못 뵀어. 예, 그러시겠죠. 좀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곳은 그 시절의 하숙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청혼의 꿈을 안고 온 학생들에게 하숙집은 또 하나의 고향이 되었을 거예요. 이른 아침 등교를 준비하며 떠들썩했을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니 하숙생들이 얼마나 많았고 이 동네가 하숙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요 근처에 학교가 4개다. 고등학교가 4개가 있어요. 뭐가 4개 많아요? 영명고등학교. 영명고등학교. 어. 공주고등학교. 아, 공주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공주여자고등학교. 네, 공주여자고등학교. 또 부속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골목이 그때는 교복시대라. 그렇죠. 까맸었어요. 학교 시간이면. 야, 봄 좋았겠다. 예. 학생들이. 근데 늘 활기가 넘쳤죠. 활기 넘쳤겠죠. 근데 여기 하숙 치는 아줌마들이 삼정시장에 가서 쌀집에 가면은 최고예요, 최고. VVIP. 인기. 예, 인기. 야. 왜냐하면 쌀을 최고 많이 사가니까. 예, 쌀도 사가고 반찬도 많이 사가고. 반찬에, 예. 그러니까 응? 야채가게, 정육점, 인기. 그다음에 쌀가게 가면 네. 하숙 치는 아줌마들은 네. 아주 VVIP였대요. 이야, 그때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숙 치시면서. 이제 하숙집 아줌마가 저 총각이 참 괜찮은데 소개해 주는구나. 우리 딸하고 좀 한번 엮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도 있고 자기네끼리 사귀기도 해서 네. 공주 사대나 교대를 나온 사람들의 처갓집이 네. 공주인 사람들이 많대요. 이게 하숙생인데 저기 저 벽화 저 그림 저거 네. 저거 재밌잖아요. 저기 남학생 여학생도 다 앉아가지고 서로들 윤희하고 말이 하나가 저 남자님이 뭐라고 또 옥성을 대나 또 꼬시려고 말이지. 예, 그래도 네. 쪽지 전해주는 꼬마들도 있었어요. 쪽지 전해주는 꼬마. 사탕 하나 사탕 하나. 맞아. 아, 그때 이렇게 전해주면서 네. 뭐라고도 먹고. 풋풋한 청춘 별곡이 흘렀을 이 골목도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한적해졌지만요. 하숙마을이 조성되면서 조금은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이 이쁜 데가 많아요. 어. 골목을 다 살려놨어요, 지금은. 아, 그래서 그걸, 아. 거기만 가도 이제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나 어릴 때 놀았던, 뛰어놀던 그런 골목이 이제 다 지금 계속 도시재생을 하면서 또 화려하지 않고 옛날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자꾸만 지금 공주가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하숙마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또 지난 과거 그날 아주 학창시절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주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아주 저도 흐뭇했고 오래오래 이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숙마을에 머물렀던 발걸음은 공주 원도심을 흐르는 제미천을 따라 이어지는데요. 잘 정비된 제미천 배는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훌륭한 휴식의 공간이 되어줍니다. 야, 여기는 한옥이 창살 무늬가 이게 장난 아닌데? 큼직큼직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보이죠, 한옥. 이게 뭐 하는 집이야? 이거 커피 팔고 차 마시는 집이에요. 제민천변 한 폭의 그림 같은 한옥은 석가래를 한껏 높여낸 큰 창으로 제민천의 풍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엔 주인장의 각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공주에 여행차 들르게 됐을 때 이제 공주의 이런 풍경에 되게 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한옥 카페를 하면 참 잘 어울리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그때 마침 이제 공주시에서 뭐 고도 이미지 사업을 해서 한옥을 지으면은 이제 보조를 해주는 그렇지. 그게 있었거든요. 그때 맞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저기 군데군데 시들이 걸려 있어요. 시. 네. 그리고 또 트로트 입구에서 보니까 딱 너무 문학적이야, 타이틀이. 시 쓰셨어요, 선생님? 제가 공주에 와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공주에 오셔서 시인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전부터 시를 쓰셨어? 아니요, 공주에 오기 전에는 시를 써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시인이 되셨어, 여기 오셔서? 제가 처음 공주에 왔었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정겨운 감성이 그 눈썹다리라는 시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시를 쓰는 즐거움을 알게 됐고 또 계속 시를 쓰게 되면서 뭐 등단도 하게 되고 또 등단도 하셨고 네 책도 출간하게 되면서 출간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인으로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와, 그 재능이 아주 뛰어나시네요. 그건 아니고요. 제 생각엔 그냥 이 공주의 어떤 풍경들이 저한테 그런 시를 쓰는 그렇게 영감을 불러일으켰구나. 네. 공주에는 좀 소소한 아름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소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오래된 골목길이나 뭐 이렇게 골목길. 네. 또 이렇게 동네를 가로지르는 제미천과 같이 이런 그런 소소한 풍경들이 저도 그렇고 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순수했던 시절의 그냥 그리움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 바라보다 절로 시를 쓰게 되는 제민천변 풍경. 이곳에는 아직도 못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남은 듯 다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